지금 없는 상황, 뭐 그나마 Z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막 없이 진입해야 되는 그림이라 지금 Z타의 소바가 콜타임이 돌아왔을 때 정찰하설로 라키아 잘 찔렀죠? 상대편의 그 커볼 직전 타이밍을 한번 잘 찔러줬습니다. 빈공간을 활용한 건데 라키아 라키아가 이제 찌르고 난 다음에 호흡을 가다듬는 사이에 지금 그 틈을 또 TS가 잘 노린 거고 서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싸움이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순간 싸움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번에 B사이트로 빠르게 진입을 해봤는데요. 사이버 감옥 그냥 뚫고 무시하고 지금 진입을 했는데 나쁜 판단 아닙니다. 확실히 QS는 세이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벽까지 잘 치면서 일단 뭐 부활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벽을 굉장히 전술적으로 잘 활용하는 모습인데요. 에피나 이거 너무 좋았죠. 사실 이제 엘보 쪽에서 그러니까 기억자 쪽에서 이렇게 수비하는 진영이 다시 리테이크하는 과정에서 기억자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공격해서 설치한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자의 중요성을 누구였죠? 하여튼 누가 램프를 먹는 그림이 사실 되게 좋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페이크가 된 거예요 사실상. 반대쪽으로 돌 때 자 중간에 자꾸 퀴즈 하지 마요. 헷갈리잖아요. 들어왔습니다. 안쪽 갓라이크 하지만 바로 그래도 제타는 사실 2코 라운드인데 이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가주는 그림이 좀 있습니다. 어허 쇼티. 자 A 숏에서 쇼티로 저 진입하다가 몰래 들어왔어.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 드린 건데 네. 다행히 트레이드가 됐죠. 다행히. 자 그래서 박종 선수가 돌려받았습니다. 자 2대 2로 나눠 먹고 있는 상황에서 한 1분 정도의 시간대가 깨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 그래서 2코 라운드 치고는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천천히 대기하고 있는 코사. 자 이번은 A 사이트 쪽으로 인원들을 몰아보고 있는 QS 두 번째 라운드 역시 화력을 어느 정도 보강하면서 스펙터를 들고 진입 준비 중. 그 마치 B로 돌릴 것처럼 램프 쪽 교전이 있었는데 B로 돌릴 것처럼 시간에 페이크를 주고 네. 다시 램프 지금 A 숏으로 진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램프 쪽으로 지금 피해망상 던져주고. 오 나이스 플레이. 에스더가 좋았습니다. 바로 박종을 잘라주면서 플레이 자체 일단은 1대2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 이거는 이 코스트리 나올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자 확인했고 쫓아가는데요. 라키아 선수가 이미 스펙터 들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시간 끌고 있죠. 시간 끄는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9초, 8초. 문제는 1대1 체력 상황에서 네. 일단은 설치를 할 때 보이는데요. 설치. 사이버 감옥 하고 85. 라키아입니다. 네. 굉장히 침착했네요. 네. 야 이거는 뭐 지금 보시면은 네. 남아있는 자금 상황을 보시면은 2코를 한 거거든요. 세이브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코 스틸이 된 거예요. 상대방이 당연히 가져갈 확률이 높은 라운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심리적 이득 자금 비한 상황을 만들어줬고 지금도 라키아가 목욕탕에서 오퍼레이터로 자 소바의 정찰을 살 이후로 이렇게 이거 못 들어 이러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공격해 들어가는 입장에서 QS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기가 말린다고 하죠 흔히들. 맞습니다. 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대편의 수비가 사실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좋은 장면. 에스더가 코사까지 뒤쪽에 하나 더 갑니다. 징크스 지금 더블 너무 좋았죠. 더블 피킹. 네. 화력 차이고 있긴 했지만 전략적이 좋은 무빙이었습니다. 네. 그 장면 때문에 첫 번째 라운드의 좋은 프리 과정 하지만 두 번째는 화력을 앞세우고 패배. 이번 라운드는 언급하신 오퍼레이터 초반부터 언급하신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 QS 출발 자체의 그 기운은 전혀 지금 기억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지금 커브볼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다가 둘이서 같이 나가게 되면서 방금 전에 때린 QS의 피해망상은 결과적으로 회피용처럼 돼버린 거예요. 네. 더는 나오지 말아라는 맞습니다. 의미가 들어가는 진압용이 된 게 아니라 근데 저 피해 커브볼 징크스의 커브볼 날카롭습니다. 네. 뒤쪽 에서 일단 박종이 징크스를 한번 잡아주긴 했습니다만 세 명째를 제거하고 사라졌던 징크스. 저는 너무 잘한 게 또 징크스 선수가 미니맵도 잘 본 데다가 사운드 플레이를 잘한 게 후카 쪽에서 진입한다라는 걸 이미 그전 교전 상황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데다가 B롱을 클리어하는 상황에서 바로 뒤를 봐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양각으로 날 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커브볼 두 개를 정말 양질로 쓴 거죠. 자 그 이후에 사실 스파이까지는 설치를 해줬거든요. 네네. 네 지금 1대 3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설치를 한 오맨 지금 1대 3 상황에다가 지금 제타가
박송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제타가 조금 더 빨랐네요. 그러니까 소바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이런 게 되게 까다로워요. 정찰하선 그럼 세 명은 무기를 안 사고 방어구만 샀다는 얘기고 돈 소비량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번 가장 이겨줘야 돼. 완전히 다섯 명을 압도해야 되거든요. 퀘스트 입장에서는 제타가 아~ 뒤에서 축격 화살로 백업이 너무 좋았지요. 네. 호사가 지금 백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백업을 들어갈 타이밍이 지금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죠. 아 이번에 코스 좋았어요. 사냥꾼의 분노를 얹혀주면서 일단 뒤를 덮치는 장면까지. 네, 잘 됐어요. 잘했어요. 일단은 인원 3대 3. 호사가 또 기억자 엘보 쪽을 먹었기 때문에 아우 이거는 안 뺏겼어야 되는데요. 이건 너무 날카로웠네요. 네. 아마도 QS 입장에서는 코사가 기억자를 먹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쪽까지는 진입을 안 했을 거다라는 유측성 정보를 가지고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것 같고 자 TS가 뒤쪽으로 불독으로 상대편 한번 잠재웠고요. 자 이러면서 2대2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QS가 나쁘진 않아요. 네, 시간을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다섯 명을 다 잡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좀 덜 잡혀야 되거든요. 여기 와 준바 와 이거는 뭐 기립박수감의 에임이에요. 예.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서 일단은 스파이크도 떨어졌고 네. 아 TS가 좀 외롭게 됐군요. 시간도 많이 없고요. 스파이크 다운돼 있는 데다가 떨어져 있는 데다가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준바가 또 아니면 서로 정찰을 때렸기 때문에 네. 예, 그럼 뭐 그래 그럼 붙어보자. 약간 시비성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화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QS 입장에서 화력 아오 제타를 잡았는데 준바와 라키아 라키아가 폭발팩으로 그리고 날카로운 락이야. 왜냐면 이미 정보가 있었거든요. 네, QS 팀 입장에서는 사실 권총으로 오퍼레이터 할 만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노려봤는데 락키 선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원거리에서 뜨거운 손을 일단 한번 준비를 봤습니다. 뒤쪽으로 쭉 한번 빠지고 있는 QS. 일단은 B쪽의 창쪽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준바가 만나거든요. 네, 준바가 만나서 1등! 준바가 좀 이제 에임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네. 왜냐면 한 명이었으면 아마 제대로 잡았을 텐데 둘이니까 둘 다 잡고 싶은 욕심이 순간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네, 맞습니다. 둘 다 잡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코라는 거 알고 아 이거 둘 다 내가 네. 잡아서 킬 보너스 먹어야겠다 이 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라키아는 그런 욕심보다 하나씩 이렇게 윈어. 이건 나이스 샷. 이거는 QS 입장에 좀 아쉬운 게 안 죽고 잡았더라면 부활 이후에 득점까지 갈 수 있었는데 세이지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FA 입장에서는 QS가 이코라는 걸 알고 세이브 라운드라는 걸 알고 상당히 목욕탕 쪽 전진 압박을 통해서 맞습니다. 많이 심리적 압박을 준 거거든요. 맞습니다. 공간적 압박도. 아, 근데 그걸 오히려 QS가 잘 대응을 해줬는데 위치 징크스? 위치 네. 징크스 선수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징크스. 자 피닉스로 가지고 있는 뭐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 입장. 수비면은 그나마 좀 난데 갓나이크 그 위치가 아닌데요. 네 근데 예측성 위치이기 때문에 확인 해야 돼요. 한 번 더 네 랩프까지 아 그런데 안쪽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일단 갓나이크 여기서 일단 줌바에게 그리고 락 역을 펼치고 있는데 공격 쪽인 측면에서 1라운드를 잡아서 좀 연이어서 여섯 네. 개쯤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불편한데요. 징크스에게 제타가 월샷으로 잡혔습니다. 에피나가 또 한 번 네. 쉐리프. 자 역시 그런데 에스더 좋습니다. 와. 에스더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습니다. 에 A 사이트 에스더가 지금 확인 이미 위치 노출됐고 그리고 뒤쪽인데요. 사이버가 위치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거 A 흔들고 B 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면이 들고 있기 때문에 스파이크를 주고 받았죠. 자 궤돌격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코사 뒤를 놓칩니다. 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위치는 한번 체크를 했고 랩도 먹고 갓라이크를 다시 한번 부활시켰고요. 바로 락이야. 장벽 구슬을 이미 그 전에 써가지고 사실 장벽을 치고 살리기가 좀 애매했어요 지금 코사 입장에서는. 바로 역습. 일단은 스파이크 설치했는데 오랜만에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기회인데 역습 좋아요. 좋아요 역습 사용했고 네. 위치는 빨간 사이퍼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위치 노출됐고요. 확인 코사 3킬째 코사 위치를 알지만 이제 시간이 네. 없어요. 근데 드디어 딱 했는데요 점수. 계속 나쁘지 않았던 상황들만 이어지기다 드디어 안 나쁜 상황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코사가 잡혔고요. 그래도 라운드를 가져오는 네 7대1 3명 살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액션이 오면 바로 나오겠죠. 네. 자 백업은 라키아가 준비 중이고요. 바로 뒤 지금 볼까요?
바로 뒤. 후카 쪽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쪽에서 피창 쪽에서 확인. 아, 캐리어폰. 야, 배영 기가 막히네요. 와, 코사가 그래도 잘 잡았긴 했습니다만 라키아가 바로 또 트레이드를 해주면서 오히려 와. 이득이죠. 수비가 오히려 이득이죠. 그러니까 라키아의 집중력도 집중력인데 징크스가 라키아인데. 자,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에스터 확인. 확실히 포지션에 당김이 되게 좋네요. 네. 선수. 어, 뒤에 위치 체크. 제타가 또 제타와 징크스. 징크스 사냥꾼의 분노에 이어서 징크스가 또 못 들어가겠는데요. 이거 무너지는데요. 네. 코사가 하나 잡고 뒤쪽으로 빠졌는데 이 위치는 제타가 대기 중. 9대 하고 있는 선수. 두 선수를 뭐 일부러 집중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두 선수를 중간에 속가내듯이 뽑아낸 게 너무 적중했어요. 사실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징크스는 잡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라키아 선수의 그 위치 자체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어떨까요? 일단 갈라이카 안쪽으로 파고드는데요. 준바가 바로 끌었고요. 준바가 저 설대 박스 그 그린 박스에서 지금 피했어요. 커브볼을. 자, 우리 라키아 하나 잡았네. 라키아를 에피나 끌었습니다. 주고받았고 일단 오퍼레이터를 잠재운 상황. 스파이크 설치. 아, 준바 입장에서 램프에서 못 나가죠. 왔나? 아, 살짝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인원이 2대4. 그 스파이크 설치 완료. 상대편 힐로 일단 수호바의 체력까지 채워놨고요. 이거는 QS가 뭐 정말 실수만 안 하면 무조건 가져가는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니라 이놈이 설치가 됐고 위치 다 잡았고 램프를 먹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램프를 먹은 이후에 다시 그냥 토해내고 나간 거거든요. 오, 제타. 아, 그래도 시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옆쪽 사이드. 일단 에피나가 네 명 책자를 잡고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중. 아, 그리고 에이스를 뛰고 싶은데 이제 백사도 봐야 되고 시티 쪽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볼 때가 많아서 부담을 좀 많이 느껴서 들어갑니다. 네. 이후로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사이버가 뭐 빠진 뒤쪽 확인. 주고 받았는데 박종과 코사. 그리고 다시 한번 아니면 준바 어떻습니까? 지금 컨테이너 체크해주고. 자, 엘보 쪽에 연막 때문에 서로 지금 섣불리 못 들어가고 못 나가요. 확실히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 클리어하는 이거 너무 좋은 선택인 게 둘을 보낸 거예요. 하는 라운드라 이제 FA 입장에서는 아무리 라운드적인 여유가 있어도 1900크레드 정도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위치 체크. 플래시 들고. 소바 연결이 너무 좋았죠? 네. 충격 화살. 자, 우리 관라이크 잡아내면서 이거 막 여유가 너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이 전반전 두 번째 라운드에 QS가 나왔어야 되는 그림이에요. 지금도 당연히 뭐 잘했지만 QS가 전반전 두 번째 라운드 1라운드를 이겨놓고 좀 더 힘을 발할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네.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뒤집을 수는 네.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는 면에서는 네. 와우. DS 날카롭습니다. 하나 더 뒤쪽 바라보고 있습니다. 혼자 약간 고립. 야, 그런데 아, TS! 아니 너무 잘했는데요 TS? 네. 할 만큼한 게 저렇게 압박에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 드론을 날렸어요. 와, 제타 선수 근데 순간이동 기다리고 있다가 네. 위치 체크 3대2 제타 감각적인 예측샷. 그리고 존바가 끊어주면서 열 번째 포인트는 FA에게 돌아갑니다. 자, FA가 보통 이제 순간이동기로 넘어갈 것을 대비해서 QS는 자꾸 인원 분배를 해놨는데 계속 네. FA가 한쪽으로 올인성 플레이를 하는 것을 봐서 지금 소바 선수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너무 많이 쳤어요. 피해 방사! 그리고 뒤를 맞췄는데 이거를 네. 놓쳤네요! 스팅어라서 탄창이 부족했어요. 맞아요. 아, 체력 8 굉장히 위험했죠. 자, 힐하고 뒤쪽으로 빠지는데 구활하면 가능합니다. TS가 일단은 날카롭게 사냥꾼을 못 넣었는데 여기서 사냥꾼의 분도 잘 피했죠. 지금 폭발팩으로 지금 점프하면서 센스있게 라키아 선수 일단 잘 피했습니다. 상황이 Y축 좋았어요. 코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뒤 잡아내죠. 코사. 와, 근데 정원에 아직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제타 선수가 당연히 빠졌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메인을 보면서 들어간 거거든요. 하지만 라키아에게 한 명을 내줬습니다. 간라이카 두었고요. 일단 1대3 상황이라 QS가 굉장히 좋긴 한데 한 명씩 피해망상이 진짜 엄청난 피해망상이었죠. 역습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커볼과 함께 들어왔는데 일단 역습 제거. 맵을 많이 얼핏해야 되는데 네. 뒤쪽 라키아 잘 들어왔죠. 자, 그리고 스파이크 다운이고 와! 라키아 선수 최미정씨 그리고 제타 대기 한 명 뒤쪽으로 빠지면서 일단 코사 그냥 바로 코사가 에피나를 부활시켰고요. 그러니까 세이지가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한 번에 유지력 싸움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FA 같은 경우는 세이지가 없기 때문에 소위 강설이 잘 안 돼요.
조심스러운데요. 진입과 동시에 확인이 됐습니다. 간 라이크. 이거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왜냐면 진입하는 그림에서는 FA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진입한 것 같지만 지금 부활 이후에 그리고 공간을 다시 리테이크하니 너는 기세가 완전히 넘어왔네요. 다시. 네. 이렇게 세피나 선수가 잡아줬고 편안하게 뭐 일단은 총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맞아요. 주면서 스파이크를 제거합니다. 10대 7까지만 늘어놓습니다. 많이 따라간 게 그러니까 10점은 B라는 게 알거든요. B라는 가능성이 높다. 확인. 네. 그런데 코사가 일단 징크스의 네. 진입을 막았습니다. 또 지금 피해 망상을 때려주면서 코사가 잡아준 것도 있고요. 근데 라키아. 일단은 TS 대 라키아가! 잡히긴 했었습니다만 충분히 상대편을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맞아. 근데 뭐 레이즈의 라키아가 이 정도면 사실 엄청 잘한 거예요. 지금 2코라운드인데. 폭발팩으로 하나 잡고 고스트로 하나 잡고 지금 뭐 돈 거의 안 쓰고 지금 이미 2킬이 난 거라. 네. 설치까지 해주면 완전 땡큐고요. 확인. 하지만 코사가 제타의 움직임 잘 체크합니다. 10김인데 준바 위치 걸렸나요? 그러니까 뒤쪽을 의심 안 하면은 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준바 위치는 몰랐던 거예요 네. 지금 올빼미 드론에서 자 그래서 상대편이 오면서 의심하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 시간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덮친 상대편을 끊어주는 장면. 자 이러면서 일단 FA 네, 뭉쳐서 A쪽을 준비하네요. 그리고 브림스톤이 확실히 오면에 비해서 연막 설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상대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몸을 위치 체크. 기어 확보 중. 정찰아서 이제 당겨주고 위치 다 노출됐죠? 다 봤습니다. 네. 이번 위치 체크는 상당히 좋았는데 커버 이후에 안전한 체크. 안 갈 수는 없어요. 지금 40초 때라서 네. 30초 때라서 안 갈 수는 없거든요. 박종이 얼마만큼 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 왔어요. 돌릴 수는 있죠. 예, TP를 타면 되니까 순간이동기 타면 되니까 돌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는 램프, A쇼트과 램프에 갇혀서 오히려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FA는. 시간이 일단은 이쪽을 전장으로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기 싱크스. 일단 뭐 설치됐고. 충전이 필요해. 근데 타이밍을 한번 놓쳤는데. 네. 더 나가기는 부담을 좀 느끼고 맞습니다. 있어요 싱크스도. 램프를 먹었지만 완전히 온전히 먹었다고 보긴 어렵고요. 위치 체크. 아 에스더의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목욕탕에서. 다 올라왔죠? 근데 에스가 한번 잡혔죠. 돌려봤는데 제타 두 명째. 코사 뒤쪽 뒤쪽 뒤쪽. 지금 이거는 약간 수비 쪽에서 오더를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력은 밀리지 않는데 지금 어쨌든 넘어왔어요. 방어구가 어쨌든 경갑이 두 명이라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이득이죠, 이득이죠, 네. 이득이죠. 더군다나 엔트리 징크스를 빼냈기 때문에 그 이득입니다. 그리고 빼면 돼요. 분수 쪽까지 나와서 끊었고 라키아의 위치까지 어느 정도 체크를 했는데 세 명이 안쪽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위치. 이러면 좋은데요? 네. 오! 준바이 위치 체크하면서 TS 사냥꾼의 분노를 TS가 가동을 합니다. 위치 두 번째 샷. 야 근데 TS 제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밑에서. 머리 봤는데 살짝 보자마자 제타가 했어. 이거는 기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사운딩. QS의 피나 선수의 위치를 지금 알고 폭발팩까지 지금 던져줬거든요. 네.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TS 선수 계속 A와 B를 오가면서 오늘 화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백업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A 사이트 쪽으로 인원을 집어 넣어 보는데요. 에스터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나이크 쪽. 믿었어요. 그냥 쐈으면 총을 쐈으면. 이거 너무 아깝네요. 볼만 지나갔어요. 파이어볼만 지나가. 그러니까 이게 파이어볼을 헤븐 쪽에서 오퍼가 있어가지고 오퍼가 정보를 주면 그때 커브볼이 나가서 사실 완벽한 조화거든요. 전반전에 이미 나왔었고 근데 지금 혼자서 램프 쪽에서 지키다 보니까 커브볼을 던질까 말까 살짝 고민한 것도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TS가 나오자마자 그냥 갔어요. 네. 일어나자마자 그냥 퇴근. 네 물론 다음 세트는 있어요. 1세트가 끝은 아닌데 데미당식. 아우 이럴 때 민망하죠. 예, 많이요. 소리는 지를 대로 질렀는데. 네. 세이지가 있기 때문에 두나곳을 이용해서. 그런데 일단은 스파이크 시간대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해체 한 칸 했나요? 할 수 있나요? 안 됐어요. 1탄과 사냥꾼의 분노로 끝났죠. 이렇게 네. 마지막 샷 6초 만에 6초 남녀로 네. 마무리가 되면서 13대 8로 FA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완벽했네요. 소이탄도 깔아놓고 스파이크 위치에 소이탄 깔아놓고 사냥꾼의 분노 때리고. 맞습니다.